관리자 14번 새끼 어떤 새끼야? 튀어나와! 제가 고객응대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 일이 터졌어요. 우와. 그때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박 회장님이 저를 폭행한 이유였어요. 아이! 이게 뭐야 이거? 고객님의 문의 내용에 대해 저희 유데이터는 깊은 사과... 아! 진짜! 뭐 환불 조치? 이거 진짜 네가 썼어? 네, 그 고객분 계정이 프로그램상 오류로... 아, 진짜! 아니, 미친 새끼야! 네가 뭔데 유데이터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사과를 해, 이 새끼야! 이거 완전 시건방진 새끼 아니야? 네가 회사 주인이야? 회장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새끼야, 이거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가 모시는 최고 상사를 얼굴도 모르는 어떤 따라지 새끼한테 고개 숙이게 만들어 놓고서 뭐 죄송해? 너 술 처먹었냐? 아닙니다. 너 술도 안 처먹은 새끼야, 나를 이따위로 엿먹여? 아이 새끼야! 누구 하나 일어나 말리지 않았어요. 마치 모두가 절 때리는 것 같았어요. 야, 야, 이 좀 갈게. 너 머리 그렇게 하니까 이쁘다, 야. 모범택시와 함께 복수하러 가볼까요? 김도기 씨가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집이 가깝다는 그딴 얘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그게 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했고 대학교에 가서도 1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서요. 그래서 회사도 1등을 하는 회사를 다녀야지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유데이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웹하드 회사 1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다닐 겁니다. 아니, 다니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 다니고 말 거예요. 좋아요, 좋아. 지원 동기가 좋다. 잘 왔어요, 김도기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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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 과장. 김 과장이요? 응?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는 기본이고 지켜볼게 김 과장. 술 잘 마셔요? 술이야? 그 술 조금. 아, 닭 잡을 수 있어? 닭이요? 닭. 아, 그 안 잡았는데 저 잡을 수 있습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저기 뭐가 더 남았습니까? 남았지. 환영 인사의 마지막 코스. 쳐다보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배신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교훈. 상태가 호전돼? 잘 알아들었지? 예. 가봐. 아이, 감사합니다. 환영 인사 끝. 감사합니다. 아니 산송장이라더니 뭐야 사람 귀찮게. 알았어.
저렇게 친절히 알려주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네. 어떡할까요? 어떡하긴요. 회사 첫 출근하면 뭐부터 하는지 고은 씨가 가르쳐줬잖아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야 이게 자네 역주를 바꿔줘야 돼. 뭐야 저 거지 같은 튜닝. 술 마셨냐? 조금. 이 시장 마셨냐? 아, 나 그 형이랑 안 마셔. 뭐 웃을 때마다 너무 무서워 그 형. 뭐 또 어디 술 처먹고 어디 가가지고 액션 찍고 앉아있겠지. 나 돌아버리겠네 정말. 내가 볼 때 그 형은 액션이 어울려. 사무직이랑은 안 맞아. 거칠어 거칠어. 이 새끼 술만 처먹으면 안 나와. 굿모닝입니다 두 분. 예, 김과장. 너 이 시장한테 객신 이름 배웠냐? 아니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안 가르쳐. 아, 따라와. 회장님한테 카드키 받았지? 네. 야, 오과장, 이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시간 내로 안 오면 내가 그거 삶아버린다고 말해. 야, 커피 한잔 들어. 자, 내가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네. 자, 우리 전략 기획실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갤러리 서버가 있어요. 어? 이거. 이거 꽂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관리 잘하시고. 갤러리 서버요. 이거 가질 수 있는 사람 우리 회사에 몇 없다. 그냥 내가 설명할 테니까 김과장 머리 좋으니까 기억했다가 나중에 하면 돼. 네. 컨셉 회의 때 컨셉이 결정이 나잖아? 그거대로만 그냥 갤러리에서 퍼서 올리면 되는 거야. 대신 하루 최소 1,000개는 올려야 돈이 되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아... 알겠지? 돈이 돈방석에 앉을 준비하시고. 돈 좋아해. 저는 데이터의 전략기획실에 있었어요. 오, 오케이. 카드키 복사 성공. 나도 서버 들어가요. 다 죽었어, 이것들.
매출의 선봉장 전략기획실. 저는 거기서 업로딩하는 일을 했어요. 네, 대표님. 지금 당장 고은이한테 가봐. 예? 긴 얘기는 나중에 할 테니까 고은이 형 작전에서 배제시켜.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고은이 유데이터 서버에 절대 접근 못하게 해! 저의 업무는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일이었어요. 저는 유데이터 소속 헤비 업로더입니다. 고은아, 안에 있니? 고은아, 내가 잠깐 들어갈게. 고은 씨는요? 고은이는 괜찮아. 잠깐만.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은이한테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숨어버렸지만 다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믿고 기다려주자고. 내 말 안 들은 거야? 아니요. 들었어요. 싸우고 있다면서요. 싸우고 있는 사람을 왜 혼자 둬요? 안정은 고은이 친언니야. 얘기도 없이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이씨. 죄송합니다. 직장이 장난이야? 장난이야. 빨리. 다들 먼저 왔으니까 빨리 따라와. 해보자. 나랑 같이 작업 한번 해볼까? 나랑 같이 한번 해가지고 황금 사자 한번 잡아볼까? 좋아. 잘 따라와. 외국에서 유행 중인 가정용 CCTV.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도기 과장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했어. 와서 밥 먹어. 배신자 새끼. 좋아 보인다. 근데 저거 말이야. 밤에는 침실 어떻게 봐? 침실에 웹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니, 지랄을 하네, 진짜. 이 새끼야, 기껏 부서 옮겨줬더니 지금 뭐 개헛소리 지랄 동화를 쓰고 계세요, 아주.
야, 다들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자. 나만 어떻게 맨날 생각을 하고 사니? 야, 리얼한 침실이 있어야지. 침실 이 새끼야. 그냥 리얼만 있으면 뭐해? 어따 써 이 새끼야. 패스. 그리고 너. 또 내가 공기 맑은 데서 조용히 처박혀서 살라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 영민이가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잠깐 올라왔습니다. 영민이가? 왜? 너도 그 새끼 옆에서 산송장 돼갖고 같이 누워있고 싶어서?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쥐죽은 듯이 그냥 조용히 살아. 어? 살아있으니까 좋잖아 이 새끼. 거 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좋잖아 이 새끼야. 야, 지훈아, 나가자. 자. 건강하자. 아, 꼬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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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디까! 새끼, 이거 밥때 딱딱 맞춰 오라니까 약속 시간 이런 게 개념이 전혀 없냐, 너는? 아우, 샤이, 빡짜이. 선글라스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어버리지. 안 벗어, 새끼! 죄송합니다. 아, 회장님! 요즘 동남아시아 쪽 영상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아세요? 응? 내가 그쪽 거 위주로 파다 보니까 외국어가 입에 절로 붙었어. 동남아 됐고, 국산은? 아,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가가 좀 비싼데? 회장님도 잘 아시겠죠? 에이! 그래서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있어! 없으면 뭐 회장님 뭐 어디 나 같은 놈 만나주겠어요? 응? 농담한 겁니다. 농담아, 이씨. 근데 맞다, 그거 있잖아, 왜 매출 잘 나왔었던 거, 그 대박 났던 거. 케이드 킹카 그 안모 있잖아, 걔. 안정은이 회장님. 그래. 그 안정은이 걔 동영상 요즘에 왜 안 보이나? 요새 자살 뉴스가 하도 많아서 그쪽 관련 동영상. 야, 이 새끼야, 물이 들어온 거잖아. 야, 그런 뉴스가 뜨면은 유작 태그 붙여갖고 바로 업로드 시켜야지. 그래야지 전설이 된다고, 전설이. 내가 레전드 그래야지 된다고 몇 번을 말. 부자 안 되고 싶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우리 회장님이 그걸 찾고 계셨네. 우리 최민 감독 작품을. 케이드킨 안정은 우리 최민 감독 입봉작이잖아. 우리 민희가 그쪽에서는 완전 거장이거든. 응? 민희가 찍은 거 다 극장에 올렸으면 천만 관객, 천만 감독, 배우 다 됐을걸? 내가 그걸 얼마나 봤는데 내가 그걸 이 사람을 몰라? 보통 거기선 남자 얼굴은 잘 안 보니까요. 와우, 대반전. 그치, 거기서 남자 얼굴 보는 새끼들이 이게 변태 새끼들이지. 나는 최소한 변태는 아니잖아. 그러지? 네. 그래 안 그래, 새끼야? 네,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작품 하나 마무리된다고 하지 않았어? 여자애가 눈치 깐 거 같아서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요. 오늘 좋다. 야, 안부장아. 너 쫓아가서 작품 수거해요. 바로 내일 런칭 시키지 뭐. 오케이? 끝! 오케이! 왔어! 아, 회장님! 불철주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싸우니까. 그럼 가보겠습니다. 파란 바지 입은 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 하루 이틀이야. 당신 뭐야? 경찰이야?
뭐야 저 새끼 바빠 죽겠는데? 아, 형 자꾸 찍는데 뭐야 저 짱깨네. 자, 이러시면 집중 못해. 들었지? 해치워. 좀 배운 놈이구나. 중국집 느낌. 어? 짜장 짬뽕. 어, 음식들이 막 날라다니고 있네. 아이, 조남도 우리 이거 액션이야? 에로 뽀로로. 아이, 김과장. 부장님. 아. 아니, 나는 그게 아니, 장난이야, 장난. 재밌잖아, 어? 아니, 박양재 그 새끼가 시켜서 한 거야. 알죠. 근데 우리 부장님. 촬영하는 거 좋아하시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좀 웃어봐요. 우리 부장님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잊었어요? 죽은 다음 유명해지는 거라며. 말씀하신 대로 강한화 검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실장 안부장 이 새끼들이 왜 연락이 안 되는지 그 검사년이 알겠네. 걔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법대로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정 의사 이 생각은 어때? 어떻게 처리할까요? 뭘 어떻게 처리해? 혹시나 이쯤 됐으면 장안동 애들한테 연락해. 납치한 걸로 하는 모양이야. 끝까지 따라올 분위기야 아주. 근데 이게 기분 탓인가? 응? 아니 아까부터 주차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기분 탓이야. 할 일 없냐? 쟤네가 우리를 왜 따라와? 우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니야? 내 뒷차를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회장님? 확실하게 처리해. 먼저 가세요. 금방 뒤따라갈게요. 네, 오케이. 우리 먼저 가서 상황 보고 있을게요.
저차 놓치면 안 돼요. 뭐야? 어디 갔어? 병원동 애들이 이런 잘하네. 회장님 좋아하시겠네. 저건 뭐야? 도대체 뭐야? 야,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겠네. 정신 차려봐요. 내일 리부죠.
여기 사람이 다쳤으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어디까지 왔어? 거의 다 왔어요. 멀리서 내부장을 잠깐 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진짜 혼자 들어가서 괜찮겠어? 매걱정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서버 위치 찾아주세요. 이 안에 들어가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내가 무슨 애기야? 다들 지금 어디 있어요? 괜찮겠어? 고은아. 돌아오셔서 고맙다. 이쪽에서 시력이는 안 보이는데. 아, 도대체 광산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나 일단 들어간다. 아무래도 김도희에서 걱정돼서 안 되겠다. 에? 들어가려고? 저기를? 내가 들어가서 김도희에서 구해올 테니까 넌 여기서 주변에 서버 있나 다시 좀 찾아봐. 아니, 저 혼자 어떡하려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할 거야. 아이고 넌 진짜 죽을 줄 알아. 넌 진짜 오늘 죽었어. 야, 너 내 회사에다가 재밌는 짓거리 했더라. 재밌는 짓거리는 당신이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미친 새끼 이거.
내 회사에 바이러스 지가 뿌려놓고 그 바이러스를 또 지가 잡겠다고 지랄 생쇼를 하고 아주. 너 미친놈이야? 너 그 검사년이랑 한패야? 어디를 봐서. 당신도 다 들었잖아. 나랑은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아, 그럼 너 개끈아풀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도대체 그럼 너 뭐야? 네 정체가 뭐야? 나 택시기사. 뭐? 모범 택시 기사. 걔 뭐야? 어, 안정은이. 걔 가족이야? 아니면 뭐, 걔 남친이야? 그런 거야? 나도 뭐 하나 물어볼게. 물어봐. 광산 어딨냐? 너는 네가 왜 광산에 관심을 가지? 너는 오늘 진짜 죽었어. 너는 오늘부터 유데이터 가족 식구 이런 거 아니야. 너는 그냥 뒤지는 새끼야. 광산 어딨냐? 아, 한번 묻게. 광산 어딨냐? 아. 진짜!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뭘! 아, 알았어. 말할게, 말할게. 정신 들어, 이제? 말해. 너 뭐야? 광산 어딨어? 아! 아! 이거 뭘 광산을 물어? 그게! 그 내 보물단지야 이 새끼야. 왜 그게 탐나? 탐나서? 말해줘. 대가리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절대로 못 찾아.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이 새끼야. 내가 호구야 이 병신 새끼. 회장님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쉬십시오. 네. 김동희 기사님 광산 찾았어요. 반가운 목소리네.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해줘요. 우리 언니, 저는 고통받지 못하게 해줘요. 다 날려버려요! 그래요. 내가 다 그렇게 해줄게요. 뭐?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내가 전부 다 날려버릴게요. 아니야, 너 이렇게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대가리한테 미쳤어? 너 지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내가 호박을 아주 퍽 그냥 그냥. 야, 저 새끼 없어버려. 갚아줄게. 아!
애도 보냈습니다. 어, 나 잠깐 진짜 곧 나 나 안 것 같은데 저 새끼 뭐야? 아, 새끼 괴물이야? 아씨. 야, 저 새끼 진짜로 죽여도 되거든? 내 천만 원 줄게, 천만 원. 새끼 죽여. 마무리해. 야, 없애버려. 다 보여줄게. 말로 하자. 야, 너 그거 모르지? 내가 뒤에서 너를 얼마나 챙기는 줄 알아? 아, 진짜야! 어! 아, 근데 이건 좀 불공평하잖아. 야, 막말로! 유대인터가 내 거야! 내가 왜 정이냐고! 야, 김동기. 난 그냥 직장인이야. 월급쟁이. 야, 오지 마. 야, 김과자. 야, 정말 이럴 거야? 야,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임마! 아이씨!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이 새끼들! 야, 너 마침 전화 잘했어. 무슨 큰일이야, 여기 진짜 큰일이야. 어? 영장이 발부돼?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아이, 진짜. 10시 방향이 뭐 있어요? 오유아 새끼야! 거기가 광산이에요. 아이 새끼야, 어디서 쳐놀다가 이제 나타나. 죽기 잡아, 아니다! 저 새끼 잡은 새끼 가능하면 내가 아파트 사준다! 죽여! 예! 니들 이긴 거 같지? 웃기지 마! 내가 전에 얘기했지? 니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이 새끼야! 김동기, 너 여기만 광산인 거 같지? 나한테 50원, 100원 내고 다운로드 받아가는 그 병신 같은 그 개새끼들이 다 내 광산이야, 이 새끼야! 알아들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니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내 금쪽 같은 동영상, 내 돈방성, 내 보물들 영원히 못 없애, 이 병신 새끼야!
생각해 못된다. 나 잠깐 죽을게. 그 값 받아줄 사람이 이미 여기 없는데 어떻게 값을 치르지? 아, 쟤들 또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하는 걸로 보여? 곧 알게 될 거야.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아, 기가자, 네가 이겼어. 나 진짜 회장직 진짜 다 내려놓고 나 진짜 착하게 살게 나. 아, 회장님. 나 진짜 나 진짜 살려줘. 내가 회장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살려줘! 살려줘! 믿어줘! 믿어줘! 아, 나 진짜 너무 아파! 아, 시장하다, 시장해? 아, 가서 치킨이 한 마리 진짜. 좋죠. 1인이다. 콜. 생맥콜? 어마어마하구만. 박영진 회장 어디 있습니까? 에? 저기요. 기동대 이쪽으로. 정산은 누가 하나? 구역도 제법 많이 들어갔는데. 실업이랑 유연수당 넣어야 돼. 근데 그 돈 누가 들어갔지? 김도일 기사님. 준비 됐어요? 네. 카운트다운 할게요. 시. 9. 8. 7.